술 먹으면 치킨 또 처음이네. 형은 어쨌든 매매를 10년 동안, 11년 동안 했는데 형의 매매 방식이 또 따로 있어? 현재 나의 매매 방식, 지금의 내 매매 방식은 사실 데이트레이딩이라는 이제 거래랑 되게 비슷하지. 이제 과거의 나는 하루에 이제 수십 번, 이제 수백 번 사고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, 지금은 뭐 하루에 한두 번 내지 사고 파는, 이제 하루에 그 정도의 데이트레이딩 혹은 일주일 단위의 스윙, 그리고 따로 운영하는 뭐 가치 투자 계좌들은 그건 따로 하는 거고. 그래서 본업이라고 하면 사실 데이트레이딩이 제일 가깝지. 하루에 한두 종목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. 형이 생각하기엔 차트를 보는 게 매매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돼? 차트를 보지 말라고는 할 순 없지만,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걸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차트를 쓴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. 차트도 어떻게 보면 큰 파도를 그리는 것 중에 이제 과거의 가격들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활용했던 게 처음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, 과거의 가격을 봄으로써 어떤 내가 파도가 어디에 있는지,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어느 파도에 탈 것인지 기준점을 잡기 위한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지. 근데 그 근거는 그런 그 전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탄탄해야 확률이 높은 거지.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거는 과거 데이터일 뿐인 거지. 미래를 예측하는 어떠한 도구도 될 수 없는 거지. 내일 비가, 어제 비가 왔다 그래서, 1년 전 오늘이 비가 왔다 그래서 오늘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듯이, 과거는 미래를 뭐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. 그건 이제 현재 현실을 반영했을 때 확률을 높여주는 수단일 뿐이다. 그 정도? 형은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? 나는 주식을 처음 할 때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, 그 이유는 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거든. 그때 당시에는,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내가 깡통 차기 전이었는데, 깡통을 차기 전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 거래해야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제 이미 그 생각을 한 거지.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를 상상해서 미리 그걸 반영한 거지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차피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작은 물에서 내가 치고받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. 이제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나는 큰 자금을 운용할 사람인데 작은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여기서 클 수가 없으니까, 애초에 내가 깨지더라도 큰 물 가서 깨지자,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 가서 깨지자, 그리고 금액들이 큰 시장에 가서 놀아보자,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,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, 이제 그런 종목들을 주로 거래하게 되는 것 같아. 형은 형이 이제 운용하는 자금이 불어남으로써 전과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매매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졌어?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수익률은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게 맞고, 근데 그에 비해서 수익금은 사실 더 커지는 게 당연한 거지. 그래서 뭐 예전과 같은 수익률을 낼 순 없지만, 왜냐면 시장에서 받아주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예전과 같은 수익률을 낼 수는 없지. 그러면 반대로 더 작은 자금을 운용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네, 형은?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. 더 작은 금액을 운용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. 주식하다 보면 매매 크기가 커지면 매매가 더 어려워? 이거는 나를 막론하고서도 어떤 투자자를 앉혀놓고도 1억과 100억을 운영할 때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누구도 1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. 이건 100억을 운영하는 게 당연히 힘들고, 왜냐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,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어렵거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적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어렵다. 혹시 그러면
다수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매매에 적용해 본 적도 있어? 그 말이 약간 뭐 남들이 yes라고 할 때 내가 no라고 할 수 있는 그치.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꽤 있지.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주식 이야기가 3명 이상한테 들리면 그 주식시장은 고점이다. 이제 그런 얘기가 인간지표? 인간지표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게 실제로도 많이 쓰이거든. 그래서 주식시장이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일반 사람들한테 3명한테 전화해서 한 5명 전화해서 주식해?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주식한다고 하면은 3명 이상이 주식한다 그러면 막 고점이고 안 한다 그러면 뭐 아직 아니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버블에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나도 쓰기도 하는 것 같아. 그런 그걸 완벽하게 이용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활용한다라는 그 생각은 들지. 투자하다 보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 짜릿한 기분이 있잖아. 그거랑 이제 졌을 때 그 고통이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강렬하게 남든. 돈을 잃었을 때는 그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 기분이 들기도 하지. 내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는 진짜 막 하루 종일 우울하고 막 그걸 회복하는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는 돈을 벌었을 때는 또 그만큼 희열에 차는 순간들이 없을 만큼 둘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볼 땐 강렬한데 그래서 뭔가 그 순간 너무 돈을 잃든 벌든 너무 그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요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. 근데 뭐 내 개인적으로 더 강렬하게 느끼는 거는 뭐 수익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무뎌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잃은 날에 훨씬 더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 진짜 돈을 나는 뭐 잃었다 하면 몇 억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나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. 아무래도 몇 억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세게 다가오는 감정적으로만 쳤을 때.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을 번 날도 있고 이제 잃은 날도 있을 텐데 나가면 친구들 만날 거 아니야 어쨌든. 그러면 그게 티가 나? 형은? 난 티가 나는 것 같아. 옛날엔 안 난다고 생각했다? 근데 뭐 친구들 만나면은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결국 티가 난다 하더라고. 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? 왜냐면 평소랑은 어쨌든 많이 다르고 뭐 너같이 예민한 애들은 더 빨리 그걸 알아채고 예민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원래도 그냥 저 정도인데 뭐 조금 더 오는 조금 더 기분이 다운되는 정도다 뭐 그 정도로 예측하는 것 같은데 보통 나는 많이 티 안 내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.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. 내가 봤을 때 형이 벌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잃은 날은 티가 좀 나는 거 같아. 내가 너한테 이런 티 많이 냈구나.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은 느낌? 근데 벌었을 때는 잘 안 나는 거 같아. 아, 벌었을 때는 잘 안 나. 이러면은 티 많이 나지. 티 좀 나더라. 좀 숨겨. 페이스 연습해야겠네. 형이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어느 시점에서 딱 가지게 됐어? 11년 딱 하면서. 그 확신은 뭐 아직까지도 100%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내가 언제 다음날 또 돈을 많이 잃고 또 시장에 퇴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. 근데도 내가 생각할게. 90살? 아 90%? 80%는 내가 시장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는 내가 과거의 나랑 내 지금의 내가 너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지될 것 같다. 왜냐면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이력이 너무 길기 때문에.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가 정확하지 않잖아. 그래서 2-3년 동안은 그게 너무 내가 언제 이 시장에 퇴출될지 조급한 그 마음이 있는 거지.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영업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게 되면 그 순간에 너무 즐거우면서도 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같이 있듯이 이것도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지.
주식 투자 한 6년 하면서 거의 한 달 단위로 손실 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한 2, 3년 때는 한 달도 그렇게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뭔가 확신했지. 아, 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때 뭔가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고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뭔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월간 단위로 손실이 없어졌을 때